송승헌, 장혁, 정우성 씨가 나란히 금기된 사랑에 도전합니다. 스크린을 통해 불륜 연기에 도전을 하는데요. 세 배우가 각각 14살에서 17살 연하의 신예 여배우들과 파격적인 멜로 연기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과 함께 하시죠. 꽃미남 톱배우 송승헌, 장혁, 정우성. 이세 명의 배우들은 스크린에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불륜이라는 금기된 사랑에 도전하는데요. 영화 가시에서 장혁은 15살 연하의 신예 여배우 조보아와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저는 나이 차이라는 거를 사실은 이렇게 어떤 트렌드가 사실은 비슷한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때 말고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고요. 지금은요? 당돌한 여고생 조보아의 고백에 황성민이요? 설레는 유부남 체육 교사 장혁. 네가 알아서 뭐 할게. 선생님과 학생의 위험한 사랑을 다룬 멜로 영화인 만큼 두 배우는 배드씬에도 도전했는데요. 이러지 마, 깬단 말이야. 배드씬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사실 좀 부담도 되긴 했는데 극중 서연이의 감정, 영은이의 감정, 중기의 감정 그 배드씬이 꼭 필요한 씬이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0대를 목전에 둔 장혁. 여고생으로 분한 조보아의 당돌한 사랑에 설레는 캐릭터에 공감을 느껴 작품을 선택했다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남자 안에는 한 명의 소년과 한 마리의 늑대가 사는데 이 영은이라는 여자를 보면서 한 명의 어떤 소년이 되고 싶었던 그런 설레임을 느끼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황금 비율을 가진 원조 꽃미남 정우성은 20대 여성과 위험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고전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화 마담 뺑덕을 통해서인데요. 정우성은 유부남 대학 교수 심학규 캐릭터를 맡아 17살 어린 덕이 역의 이솜과 지독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저 역시 이렇게 학창시절의 어떤 그런 풋풋한 그 사랑에 대한 감성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는 지난해 영화 감시자들을 통해 한 시대를 풍미한 청춘 스타에서 벗어나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살인청부업자로 변신해 호평받았죠. 표면적인 어떤 멋스러움보다는 악인은 본질적으로 악인은 악인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여지를 많이 남겨주고 싶었어요. 마담 뺑덕에서 정우성은 치명적인 사랑의 대가로 시력을 잃어가는 온무파탈로 변신해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짙은 눈썹에 근육질 몸매를 지닌 꽃미남 스타 송승헌 역시 데뷔 이래 첫 배드신에 도전해 화제인데요. 나이도 있고 그냥 배좀 나오면 어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팬 여러분들이 아, 송승헌 몸이 맛이 갔구나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을 것 같아서 다짐했습니다. 영화 인간 중독에서 송승헌은 베트남전의 영웅이자 엘리트 군인 캐릭터를 맡아 부하의 아내와 사랑에 빠집니다. 정통 멜로 드라마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회가 새로웠고. 헌신적인 아내 조여정을 두고 14살 어린 신인 여배우 임지연과 금기시된 사랑인 불륜에 도전하는 송승헌. 부하 와이프야. 이렇듯 스크린에 펼쳐질 송승헌, 장혁, 정우성의 파격적인 불륜 연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절제도 잘해야 되거든요. 한 배우가 전생에 걸쳐서 쌓아온 그런 다양한 면모, 완숙미 이런 걸 보는 재미로 사실 이런 장면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한 시대의 청춘 아이콘에서 격정적인 타격 멜로의 주인공이 된 송승헌, 장혁, 정우성. 그들이 보여줄 금기된 사랑의 연기를 기대하겠습니다.